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봉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봉독하지 않고 암송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어우 잘하시네요. 네.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선한목자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300일 성경 읽기이죠. 특별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매일매일 읽어주시니까 좋으시죠? 말씀이 잘 들리시죠? 네, 저희 가족도 함께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 노아 이야기인데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노아 이야기니까 아이들이 제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딸부터 막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나눴습니다. 나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지 자신도 그렇게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눔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놀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너희들과 똑같은 끝! 이렇게 나눴거든요. 아빠가 길게 나눌 줄 알았는데 짧게 나누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내가 나눌 차례가 되었잖아요. 그 아내도 너희들과 똑같은 끝! 이렇게 하면 업이 되는데 아내가 꿋꿋이 자신이 받은 마음을 다 나누는 거예요. 결국 아내 덕분에 그날 말씀 묵상이 더 풍성하게 되어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끝!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도전해 주셨잖아요. 아내가 꿋꿋이 받은 마음을 나눴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마음을 아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우는 말씀 별로 없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안 외워지는 게 신기할 정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기도 하죠. 다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이제 센스가 발휘가 되는 건데요. 네. 앞뒤로 해도 말씀의 전혀 뜻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똑같습니다. 도무지 외우지 않을 수 없는 이 말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암송을 이렇게 많이 한 구절은 처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제가 처음인데요.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이길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더라고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이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쁘길, 그것도 항상 기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언제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의 형편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가정을 그 집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형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키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장애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까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이런 집사님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는 그 성도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픈 이들을 신방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문제로만 씨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픈 이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순 없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픈 이들을 신방할 때마다 꼭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집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내가 친히 온전하게 하겠다. 너를 친히 굳건하게 하겠다. 너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의 고난이길 원합니다. 잠깐 고난 이후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돌아와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형편이 다른데 다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하시는 걸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살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다. 그러니까 너 조금 있다가 기뻐해. 너는 기뻐하, 항상 기뻐하는데 너는 예외야. 넌 아프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양보하실 뜻이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요, 기쁨은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편도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은요, 누구나 값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으면 기뻐집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으면 기뻐져요. 몇 년 전에 동부구치소 남자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상한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속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죠 주님,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해야죠. 이렇게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넘길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의 주제를 기뻐하라, 이 주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정하라 했을 때 그냥 바로 자연적으로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재소자들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설교를 하라니.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제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기뻐하라.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한 번만 말씀하셨으면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증시켜 주셨어요. 기쁨은 결코 상황과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온다는 사실 고백해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동부구치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첫 시작부터 제가 그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처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안 해도 되는데 영접할 자를 초청하라는 마음을 그 설교 시간 말미에 주셔서 영접할 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재소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기도받으려고 줄을 쫙 섰어요. 안수기도를 섬기면서 저는 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장면, 감격하던 재소자들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삶이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이죠. 진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내 것 다 주고 바꾸고 싶은 것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는 이 영원한 기쁨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상관없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하니까 제가 벌써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요,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청년은 기쁨은커녕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심은 아닐지라도 아무런 기쁨 없이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할 정도이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자만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부자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뭐예요? 근심합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며 불평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아버지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간병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장면을 저에게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직접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놀랍게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 저에게는 늘 아쉬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것. 이것이 늘 저에게는 아쉬움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던 한 부목사님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사고로 추락하셔서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뇌사 상태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발인 예배를 드리며 고인이 남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발인 예배를 섬기셨던 그 본교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분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듣고 설교가 마친 이후에 유가족 대표가 나와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 제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세요. 임 목사,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정말 없는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너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참았냐?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잡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찾은 것,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신뢰한 것. 이것이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잖아.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제3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제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 삶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버스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는데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고난은 없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복은요, 인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내가 어떻게 기쁨입니까? 고통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겁니다. 인내가 기쁨인 것은요, 인내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해요? 왜 인내합니까? 인내하는 자는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내가요, 우리의 삶 모든 여정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고난도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이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진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 믿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31편 7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를 자신의 몸에 채우게 되고 고난 속에 슬퍼하지 않고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바라만 봐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원한 기쁨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영원히 허락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세요.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부임하고 4년이 지난 후 안식월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럽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하면서 많은 곳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온 가족이 함께 갔는데 저희 막내가 그때 딸인데 4학년이었습니다. 딸이 여행을 하면서 걸으면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거죠. 못 걷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함께하는 여행 일행은 저 앞으로 가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피곤했는지 제 등에 업혀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에게 미안했는지 금방 아빠 나 내릴게 하면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이 녀석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 찬스 쓰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업어줬습니다. 업어줬습니다. 제가 너무 곱게 키운다고 생각이 드시죠?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이 한 가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그 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빠, 아빠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딸을 업고 여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기뻤어요. 제 바람이 있다면 딸 아이가 그때를 평생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그 도시에서 나를 업고 다녔지. 그 도시에서 나를 업고 다녔지. 왜 기억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일이 아이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를 업어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그 통로로 제가 기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은혜로 사는 아이로 평생을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외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기쁩니다. 이 사랑을 항상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맞아, 그거예요. 이 한결같은 사랑을 항상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면요. 이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을 기뻐하며 하나하나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자리를 부욕해 하는 자로 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나 한 번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고난을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했었던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여정으로 나아가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제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졌던 그 시간을 주님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길 소망,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내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소, 하나님 사랑하므로 생명 가졌고 근심 안